야, 너 벌레 아니냐? 이 녀석 요거 어디? 야, 얘 어디? 성군의 집이라 이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성군의 집이 아닌데? 야 떨어져! 이거 뭔데 여기 붙어있냐? 고동이야?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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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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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이 녀석! 너 이 녀석! 내 잠수함을 뒤집어?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입구 어디야 이거? 아! 아! 배가 뒤집혔어! 야 아무도 야 얘는 뭔데 자꾸 야 나와 뭐야 얘 어떻게 뛰어 이거 이거 기분 나쁘게 왜 창문에 자꾸 붙어있어 야 너 안 나와 그러면 얘 전기를 아 그쵸 용암벌레가 전기 빼먹는다 아 기분 나쁘게 아 뭐야 잠깐 어? 동굴 같은 게 있네? 뭐지 이거? 아 왜 그러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 엄마 어이 뭐야? 잠깐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빨간색이 됐지? 혹시 이거 뭐 어디 부서진 거 아니야? 아 비상인가 이거 왜 빨간색 불이 들어와있죠? 비상 어 영원벌레 어디 갔어? 배불리 먹었나 갔네? 아 뭐야 왜 무서운 공포 게임이 됐어 31억짜리라고요? 오케이 일단 멜론 하나 먹고 자 가자 프라우낙 슈트 31 오케이 벌레 떨어졌죠? 잠깐 벌레 아니야 저거? 야 너 벌레 아니냐? 이 녀석 요거 어디? 야 얘 어디? 전기를 먹고 있어 이게 야 이거 야 이 녀석아 절로가 여기 잡식 해충들이 오고 야 이거 갔다 오면 방전돼 있겠는데? 아 뭐야 아 이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태워야 되나? 유적지가 있네 여기 아 이거 벌레 때문에 이거 불안해서 두고 갈 수가 없네 저장하고요 아 3-4마리가 들러붙어가지고 묶고 있네 저거를 어쩐지 전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곳이 있네 여기 뭐야 저거 성군의 집 아닙니까? 성군의 집이라 이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성군의 집이 아닌데? 오 마이 갓 뭐야 여기 성군의 집이 아닌데? 성군 친구 집인가? 달군의 집인가?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안 와봤던 곳이죠 여기? 용암으로 둘러싸인 데는 처음 보는데?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아 이게 지열 발전 시설이에요? 성군의 집 목욕탕 했나? 목욕탕에 온천이네 온천 아, 성구 돈 많네 온천 목욕탕도 있고 찾아볼게요. 여기다 입구.
어,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곳이구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짠. 아, 요거트 잠깐만, 저리로 가봐. 달군의 온천. 야, 이거 어떻게 물을 여기서 막고 있네. 신기하다. 달군의 온천에 오신 것을 환영함. 어우, 뭐야? 어떠? 저기요? 로봇? 야. 야. 어, 몸에 해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윙. 외계 드론. 귀여운데요, 이거? 애완동물인가? 아, 뭐야! 야, 공격할 줄 아네, 이거? 야, 이 녀석. 어우!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왜. 야, 덤벼! 어우, 뭐야, 저거! 어딨어, 덤벼! 덤벼, 이 녀석. 어? 덤벼, 이 녀석! 빵이야! 아, 스캔을 못하니까, 이거. 이거 가져가지지도 않고 스캔이 안 되는데, 이거 짱 많은데, 연결점? 야, 이거 뭐, 이거 가져가면 북한 날리고도 남겠죠? 엄청난 에너지인데, 이거. 드릴, 아! 드릴! 아, 드릴! 근데 드릴팔을 꺼내려면 잠깐만, 제가 키가 커야 되는데? 아이, 키 작다고 이거 무시하는 겁니까? 하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방법이 있습니다. 아, 비굴해. 정말 비굴해지는군. 드릴팔 어디 있지? 드릴팔 여기 있나? 저장고에 있나? 드릴, 아, 여기 있다. 드릴팔. 드릴팔 업그레이드 콘솔에 수트 그래플러 중력권을 떼고요. 여기 드릴팔을 낍시다. 야하! 이것이 이용 결정을 준단 말이죠. 부들부들. 아, 오케이, 좋았어. 모두 다 가져가주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 쓸 때가 있을 거야. 손님 충치가 참 많으시네요. 충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뭘 드셨길래? 오케이, 마지막인가? 아, 좋았어, 좋았어. 야, 몇 개야? 아, 저기 하나 있다. 뭐야? 아, 뭐야? 얏! 아! 얏! 아! 저기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어, 장난 나랑 지금 하냐고. 묵어야지. 이용 결정 묵어야지. 잠깐. 이쪽이 더 가깝나? 아, 안 돼,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정지소 총! 헛! 아, 나,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만. 내가 그런다고 못 먹을 줄 알아? 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이거 너무 멀리 됐네? 업그레이드 콘솔. 오케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어, 왜 안 나와? 저기요, 왜 안 나와? 저 왜 안 내려가? 야, 퍼즐 게임이야, 이거? 어, 부들부들! 어! 빡쳤어, 빡쳤어! 어, 화내지 마! 내가 데리고 와줄게! 어, 안 돼! 왜 안 가져가줘! 저기요? 어! 아, 여기 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에잉! 에잉! 온갖 가진 방법을 써보지만. 아, 이거 노답이네, 이거? 노답인데? 핫! 안 돼! 안 돼! 나 중력 건은 두고 왔을 텐데 기지에. 아이고. 아, 버그는 어떻게. 아, 그냥 브라운슈트로 줄을까요? 그것도 그게 괜찮겠네. 그렇게 해봅시다. 업그레이드 코스 어디갔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냠. 아 그렇지. 드디어 네, 이걸 먹는다고 진짜 별 고생을 다 하네. 아. 어 뭐야. 오 대박. 여기 유물 넣는 데 있는데. 여기도 텔레포트 장치가 있긴 한데 여기는 아직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안 된다고 보고 넣어보자. 뭐지 저건? 어? 오! 파란색 유물? 오 더 크다!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자 이거 PDA 꺼낸 김에 1기가와트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원이 감지됩니다. 여기 이야기죠. 우리 씨 드래곤 레비아탄 봅시다. 화산지대에 잘 적응한 초대형 수중생물입니다. 스캔된 개체는 몸 길이가 70m에 이릅니다. 행성 4546B에서 발견된 생물 중 유일하게 뭐가 있는? 앞팔이 있는 레비아탄급 생명체로 이는 오래전에 유전적으로 분리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앞팔은 추진력 및 방어에 사용됩니다. 고온 지역에 극단적으로 적응한 결과 도망치는 먹이에게 용암 분출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먹이는 모든 생물. 포식자는 모름. 분석.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그러게요. 내 잠수함을 내 비싼 잠수함을 먹어버릴 뻔했어. 여긴 다 둘러봤어요. 내려갈게요. 내려가면은 넓은 방. 오 이용 결정. 아 여기 쓰는 거구나. 이거 파란색 유물 맞죠? 방금 먹은 거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네. 딸깍딸깍 소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네. 뭐지? 근데 넓은 장소가 나왔어요. 어 뭐야 가까이 가면 막 레이저 찌직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PDA PDA 외계 드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기계입니다. 맞아 단순했어. 관찰되는 유일한 행동 양식은 고대 건축물로부터 일정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체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충전 가능한 이온 전력 장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만들어진 연도와 목적을 알아내긴 어렵습니다. 만들어진 기술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위협성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송시설. 이 장치는 지열발전 시설로부터 행성의 다른 곳에 있는 거대한 시설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전송하는 그런 기계군요. 이 위치가 여기가 지열발전실. 계산에 의하면 이 1차 연구시설은 지열발전시설로부터 남쪽 1k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매우 깊은 균열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뭔 이야기지? 여기 또 다른 연구시설이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남쪽으로 1km만 가면은 또 다른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 그래? 그게 선군의 집인가? 이건 뭐야? 야! 뭐죠? 여기 별다른 건 없고요. 위에 올라가 봐야지. 하! 파쿠르! 허! 점프백! 허! 허! 아 좋았어. 저기도 뭐가 있다. 오! PDA 터미널. 외계 이용 결정. 이 단말기에는 외계 건물들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온 결정들 안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어하는 그런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기전을 응용하면 기존의 배터리와 연료 전지 시스템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온 배터리가 이건가? 아 이제 이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나요? 스캔데요? 스캔되는 게 저게 스캔되는 건가요? 이거 된다. 오 외계 지열 발전 시설. 이 시설은 90%의 효율로 지열을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합니다. 야 일부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며 나머지는 자동으로 행성의 다른 곳으로 전송됩니다. 그 비율은 비상 전력 비충분이 30%. 공대지 방어 이거 대포. 공대지 방역 강화 플랫폼 가동분이 30%. 주 연구 시설이 22%.
질병연구시설 가동분이 11%, 자동화 격리 강화 워프 유닛 가동분 7%. 이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어불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아하. 이 지열발전 시설을 망가뜨리면 다른 것도 다 꺼지겠네. 그러면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더 이상 갈림길이 없네요. 오늘 막대한 수확이 있었는데 이거 기문학지요 다시 들어가려면은 팔을 갈아 끼워야겠네. 업그레이드 콘솔이 어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구만. 기문학지 어디다 놔뒀지? 여기서 갈아 끼우죠. 여기서 갈아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슈트 중력건, 그래플러 드릴 빼고 중력건. 오케이. 기문학지 어디다 대놨지? 아, 저 밖에 있구나. 여기서 일단 나가야 되네요. 그러면 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쪽이 나가는 길인가? 내가 아까 일로 왔나? 내가 이런 위험한 길로 왔나? 야, 여기서 너 어떤 자원을 줄까? 아, 다이아몬드? 흑요석이네요. 이 지역에 형성된 화성암은 800년에서 3000년 정도 전에 형성됐다는 것 같네요. 아, 이거예요 화석 정보? 아, 이거 안 봤나보네? 이 단말기에는 시설을 짓기 위해 발굴된 화성암에 대한 지질학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요 키워드를 추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유전적 다양성, 외계종족 고유의 유기물 분석은 이들이 대략 1000여년 전에서 만년 전에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행성 4546b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들에 비하면 이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 원래 살던 생물들하고 다르게 새로 만들어진 생물이란 것 같은데? 대멸종! 천년 전의 토양 표본에는 평균치의 3배에 달하는 유기물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생명체의 대부분이 소멸한 대멸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수치입니다. 어허. 원인은 불명이지만 가능한 이론들로는 알았어 좀 이따 때려줄게. 환경의 급속한 변동, 전염병, 해성 충돌, 외부 생명체 유입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지구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엄청 다양한 생물들이 한 번에 멸종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지구도 빙하기가 와서 막 공룡들이 다 죽고 막 그런 게 있었죠. 점프! 문을 여시오. 걔 누구 없느냐? 오케이. Welcome aboard, Captain. 아, 용암벌레들 전기 많이 빼먹었네. 고마우무라. 마이무 따이가 갈아줘야지. 야, 이제 이온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만들 수 있나? 아니? 이온 연료전지? 이온 배터리? 잠깐. 이온 연료전지가 이온 결정 두 개에 실리콘 하나에 동광석이군요. 실리콘이 지금 여기 없을 텐데? 집에 가서 만들어야겠구나. 야, 저거 전기 얼마나 넣어주려나? 기대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탈출해가지고, 성군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네. 여기 좀 내려가는 데가 있네요. 땅이 푹 꺼져 있는데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넓지 여긴? 미안해 친구들아. 색깔이 다른데 여기? 지금 여기 수심 1200m인가? 여기 어디지? 커다란 동굴 같은 게 있네요. 여기 뼈 같은 거 없나? 누가 여기 빠졌나? 아니면 여기가 씨드래곤의 집인가? 여기 씨드래곤 딱 이렇게 누워 자기 좋네요. 여기 저 구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오마이갓. 조심조심. 뭘? 용암 바다가 있네? 어디야 여긴 또?
야이 친구들아, 니들이 아무리 들이받아봐야 요건 튼튼해요. 시드래곤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았다고. 와, 오! 어? 저기 시드래곤 있네? 아까 그 위에 시드래곤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저거 뭐지? 아, 이거 좀 있으면 끓는 물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 온도가 70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 제가 옛날에 커피 그 카페에서 알바할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손을 1초 이상 대고 있지 못할 정도예요. 이게 커피가 이제 라떼 만들 때 우유를 이렇게 데우거든요. 스팀하는데 온도계를 꽂아놓고 해요. 딱 70도 되는 순간 손을 1초 이상 대고 있지 못해요. 아 뜨거 하고 손 떼는 정도가 70도쯤이에요. 야 나와봐 나와봐 가오리야 나와봐. 여기 구경 좀 할게. 이건 이 작은 건물들은 뭐죠? 저 구경만 하러 왔어요. 오지 마세요. 구경만 하러 왔습니다. 한번 내려볼까? 와 여기 열기 장난 아니네. 와! 안 돼! 영화물어! 발진 발진! 어휴! 아 나 성질이 그냥 불같으시구만. 간다고 했지만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다 보기 힘드네. 아 여기 또 내려가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지 여긴 또? 오마이갓! 더 내려가면 안되네? 지금 1480m로요 우리 프랑스2가 몇 미터까지 내려갔지? 1700m!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요. 추진자 다 썼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안돼! 안돼!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 밑에 뭐야? 뭐지? 아니 무서워 여기. 한번 내려가 봅시다. 1500m 1600m 다 내려올 수 있구나. 아 프라운슈트가 짱이네. 이거 뭐죠? 왔다! 아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아 내려도 괜찮네요. 아 뭐야! 피 깎인다 피 깎인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이 뭐야 왜 공중에 왜 이런 게 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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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다 먹고 나면 떨어지겠지. 강화잠 수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도 피가 깎이는 거 보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물 온도 70 아 물 온도 70도면 진짜 뜨겁지. 오케이. 아 누가 또 친절하게 이런 걸 또 개발자가 이거 이까지 왔는데 아직 개발이 덜 돼가지고 아 오셨는데 수고했는데 그냥 보내기 좀 섭섭하고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준 건가? 오케이.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점프 점프 하면서 공중에서 지금 캐고 있어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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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오케이 빵이야. 이제 먹읍시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되나? 저장하고. 아 물 먹어야 되네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또 안 뜨겁네. 뭐지? 적응했나? 아 뜨거. 아 또 저장해야지. 뭐야 저기 또 있다. 저기도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짱 맞네. 아니 뭐 이제 보니까 그냥 흔해 빠진 그냥 무슨 뭐 납 같은 자원이었구만 이용결정 이거. 와 납이 따로 없구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또 내려가는 길 아니야 저거?
아, 극한 직업이구만 이거. 극한 직업이야. 저장했으니까 번지! 맞다. 아! 어, 깨지고 있어, 깨지고 있어, 깨지고 있어. 아무것도 없네? 다시. 좋았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추진제 20%, 10%. 오케이! 아, 안 돼! 놓쳤다! 오케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 추진제 충전되면 갈게요. 여기는 음악도 안 나오고 그냥 되게 조용조용하네. 아니? 아, 아까 거기구나. 오케이. 함정 깊이도 파놨네. 아. 네, 여러분, 여긴 아직 개발이 덜 된 걸로. 이 땅 봐, 땅 봐! 땅이 이게 동글동글한 게 개발이 덜 돼도 한참 덜 됐네. 제가 볼 때 분명히 이거는 그냥 개발자분이 보너스로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이까지 왔네? 우리 아직 거기까지 개발 안 했는데. 그냥 가긴 섭섭하고 이거나 드셈 하고 준 것 같은. 이 연결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로 와서. 아참! 아참! 옜다! 너 여기 있어. 어.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어. 개발자의 선물이라고 해야겠다. 개발자의 선물. 줄여서 괴물. 줄여서 괴물. 오케이. 괴물지대를 벗어납시다.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어어! 안 돼! 왜 도킹을 못하니? 도킹! 도킹! 도킹, 도킹, 도킹! 뭐지, 왜 못하지? 고장났나? 기문학지 고장났니? 아니지? 전기 나간 거 아니지? 아, 됐다. 아우, 깜짝이야. Welcome aboard, Captain. 아, 오케이. All systems online. 아, 물 먹고 싶어. 생방송 언제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하고 있는데요. 아, 수심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들. 네. 어. 뭐 스타워즈인가? 아, 뜨거. 아, 뭐야? 스캔이 안 된다. 아우. 뭐야? 사망하였습니다. 왜 죽은 거야? 어, 뭐야? 나 어디야? 나, 어! 나 왜 여기 있음? 아, 깜짝이야. 손에 신호기만 들고 있고 깜짝 놀랐네, 이거. 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아, 이 뭐야! 야, 임마! 야, 녀석! 아무리 먹을 게 없어. 아, 뜨거, 뜨거, 뜨거.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응? 야, 뭐야? 죽었나? 죽었니? 뭐야, 얘 뭐야? 얘 약간 익은 것 같은데요? 아, 따뜻, 따뜻, 따뜻. 아,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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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 죽은 거야, 만 거야? 입이 움직이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 칼로 때렸는데 왜 안, 제 패시라고요? 야, 아, 박아도 안 돼 이거. 아, 벽에 대고 긁는데도 안 돼. 아이, 끈질긴 녀석 이거. 이 친구는 전혀 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돌아가야 다음번에 업데이트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뭐야. 아, 뭐야. 워퍼가 떼졌어. 어, 뭐지, 우리 팀인가? 오늘 그래도 아주 많은 수확이 있었네요. 이 정도면 용암지대 있는 거 거의 다 탐사한 것 같은데요? 여기로 들어왔죠. 야, 입구가 이렇게 이 넓은데 입구가 이렇게 콩알만하게요? 생긴 것도 콩같이 생겼네, 이거. 콩알만하게 있으니까 이거 입구를 못 찾지. 저기 성군의 집은 제가 나중에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옮겨놓을게요. 네, 주차해놓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이제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브노티카 우리 용암지대에 와가지고 이용 결정도 많이 없고 새로운 건축물도 스캔하고 그리고 오늘 시드래곤 레비아탄도 네 스캔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확이 있었네요.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다음 업데이트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야야, 엔딩하고 있잖아 지금 이 녀석. 엔딩하고 있는데 요 벌레 짜쓰기 요거 어디갔어? 야! 고만 먹! 고만 먹! 안 떨어지네 이거? 안 떨어지네? 야! 그렇지 그렇지.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이 녀석 엔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먹어야지. 어, 블루니 블루니 맛있겠다. 에헴 에헴. 불을 꺼놔야겠어. 애들이 불 보고 오네. 아, 불 끈다는 게. 아, 불 껐습니다. 네. 아, 이제 괜찮구만. 자, 어쨌든 방해꾼이 있었습니다만, 네.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도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 허허허허. 왕벌레 짜쓱들. 아, 나. 이거 뭐 거의 뭐. 가!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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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때려야 돼 이거? 야, 안 맞지 얘들? 에 친구야! 야, 떨어져! 떨어지면 말이야! 아, 어이! 각도를 잘 맞춰야 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야, 널 잡아야겠어.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 녀석 어디 전기를 먹고 있어? 일로와 블루나 일로와. 딴 데는 없겠지? 안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 죽겠는데 이거. 아! 잠깐. 많이 먹어라.